얘들아, 업데이트 후에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스토리 잘 안 깨진다는 애들이 있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토리 4장이거든? 4장부터는 지상군 공격. 하이브리드로 때리면은 딜이 안 먹혀. 그러니까 지상군 공격만 해야 되는데, 지상군 공격하는 애들이 지금 내 덱을 봐봐. 이 성진우. 이 성진우 지금 떡상이야. 이 성진우 지금 업데이트 후에 필수캐가 돼버려갖고, 지금 가치가 떡상하고 있거든? 성진우하고 윤호 지금 달았는데, 동캐 하나라. 이 정도면은, 이게 지금 4챕터 마지막이거든? 이거 진짜 간지럽다, 간지러워. 근데, 이 지상군 아니고 하이브리드 데리고 오면은, 그냥 바로 망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군 유닛이 꼭 필요해. 땅 공격. 땅개가 필요하다는 거지. 왜냐면은 이 스토리를 다 밀어도 나중에 챌린지 뜨지. 챌린지가 만약에 챕터 4가 떴다 그럼 뭐 계속 지상군으로 바꿔올 거야?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땅 공격하는 애 위주로 덱을 꾸려야지 요번에 이제 새로운 차원 열린 거 업데이트 후 대처가 된다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땅 공격하는 애들 꼭 챙겨와라. 부루마 동캐하고 윤호하고 성진우. 성진우 진짜 필수다. 윤호는 이제 초반용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, 여튼 이 새로운 업데이트 이후에는 땅 공격하는 애들이 짱이야. 성진우 떡상한다 지금.